배신을 당한다거나 이용을 당한다거나 자유로운 영혼들이 조금 삼드립니다. 9수까지 들어와 있어. 또 운이 조금은 좋다라고 보여져요. 안녕하세요, 참별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띠별로 이제 운세를 이렇게 봐드리려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토끼띠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토끼띠이신 분들을 운세를 조금 이렇게 봐드릴게요. 토끼띠 같은 경우는 성향이 조금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이 성향 자체가 약간은 조금 외로운 그런 팔자들이 조금 많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사람을 너무 많이 좋아하고 사람을 너무 많이 믿다 보니까 그 자체에서 조금은 배신을 당한다거나 이용을 당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토끼띠들이 많이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은 토끼띠들은 자유로운 영혼들이 조금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업상으로도 조금은 갇혀있는 것보다는 돌아다니고 활동적인 것들을 자율적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토끼들 같은 경우는 성실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기는 하지만 자기 주장이나 고집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조금 손실을 조금 많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토끼띠들은 이제 아쉬운 게 을사년 2025년 삼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삼재가 약간은 뭐 흉할 수도 있고 약간은 복이 들어올 수 있는 삼재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토끼띠 이제 시작합니다. 띠링! 첫 번째로 99년생을 이제 뽑아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99년은 이제 27살. 운이 그래도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재가 들어왔다라고 해서 뭐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긴 하지만 99년생들을 봤었을 때는 운 자체가 그래도 조금은 열리는 모습들이 조금은 강하게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기도 하고요. 하는 일에서 조금은 기인도 만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도 보여지기는 해요. 99년들이. 근데 너무 사람들을 믿는 것보다는 자기를 조금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합니다. 87년 39살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안 좋은 게 뭐냐면 삼재도 들어와 있는데 9수까지 들어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토끼띠들 중에서는 조금 제일 안 좋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겹으로 겹치는 격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구설, 시비, 간제 이런 것들로 조금은 골치 아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도 보여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뭔가를 계획을 제대로 짜고 시작을 하는 게 더 좋고 약간은 혼자서 뭔가 남의 말을 듣고 그 혼자를 진행을 하기보다는 조금은 신중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드릴게요. 75년 51세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을사년에는 조금은 몸이 허약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몸수가 약해진다라는 거는 질병도 걸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사고수도 겹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돈이 정말 중요하기는 하잖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건강이 일단은 좋아야 금전도 따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75년 토끼띠들은 그래도 건강을 조금은 많이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은 제때제때 받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63세 여러분들입니다. 약간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이분들도 운이 조금은 좋다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남의 말을 기울인다라기보다는 조금은 신중한 것도 신중하지만 결정적인 결과적으로 얻는 것들이 을사년에 조금은 다양하게 주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기회로 찾아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조금은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많다라고 나오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대인관계, 사랑관계 쪽으로 내가 아닌 본인이 아닌
남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조금 속상한 부분들이 조금 많이 버겁게 찾아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끼띠들을 이제 운세를 재미있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준비한다고 많이 그래도 신경은 썼는데 여러분들 띠별이지만 그래도 너무 깊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나쁜 거는 조금 피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좋은 거는 그래도 긍정적이게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생년월일을 넣고 이제 이름을 넣고 또 이제 점을 본다, 사주를 본다라고 하면 또 달라질 수 있는 운세나 흐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천별사의 견해입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세요. 여기까지 보임의 천별사였습니다.